여러분들에게, 야, 이게, 우리 가인이라는 각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왕비비라고 있는데, 아, 가수는 가수요. 가수 출신의 무명인데, 우리 이제 금소연 가수님처럼 이제 거시기니하고 이제 키도 작달만하고 얼굴이 못생기다 보니까 이제 각설이로 빠졌네. 그래서 노래하라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이, 일로 와봐. 그려. 마이크 조심하고, 그리고 키고. 야, 우리 각설이는 지금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만담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자, 이 노래 하나 하면은 또 우리 또 가인이가 기가 막히게 끝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박수 안 쳐도 돼. 심사위원 돼갖고 잘하나 못하나를 딱 보고 못한다고 박수 안 치면 이제 한곡두곡 했는데 박수 안 나오면 너는 이제 우리한테서 잘리는 거야. 알았지? 나는 그냥 자르면 돼. 엄마들이 뭐 매정하게 박수 안 쳤다 그럼 나는 뒤에서 자르면 돼. 그래서 네가 잘하면 돼. 그래서 인사 한번 하고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가인입니다. 그게 끝이야? 뭐 아침 식사라도 하셨냐 그러면 대화라도 하고 그래야지. 그 가인입니다. 뭐 네가 가수니 지금? 아 이제 됐네. 이제 됐어. 그려. 점심은 드셨어요?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어요? 박수 안 치면 뭐 두고 뭐라고? 잘린다고. 잘린다고. 그려 그려. 들으셨어요? 됐어요. 그게 다야 또? 아나 참. 이걸 언제 가르쳐서 내가 써먹는디야. 그래, 좋았어. 그러면 노래 한번 해보자. 노래. 예, 뭔 노래를 한번 골랐어? 꿈짜라. 꿈짜라? 야, 꿈짜라 부른 가수가 누구지? 지원이. 지, 남들은 제가 근데, 부르는 줄 알아요. 지원이는 키도 크고 섹시한데 네가 그 노래 소화가 될려나 모르겠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아, 노래가 좋아서. 아, 그럼 꿈짜라 한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꿈짜라 한번 올라가 보자. 꿈짜라! 지 반갑습니다. 지금은 노래만 하지만 다음에는 다른 거 가지고 와서 열심히 보여드릴게요.
잘하긴 잘한다. 이야, 가수님이 나올 때 누가 와서 춤도 안 췄는데 네가 하니까 춤춘다. 근데 꼭 희한하게 네가 노래 부를 때 춤춘 사람도 보면 다 전부 한 잔씩 하고 나오더라. 왜 그러나 몰라. 그거 받았다고? 그래, 고생했어. 어디 가셨는 건데? 그래, 갔어, 직구서. 아, 그랬어요? 죽고.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노래 아니라 오십 년 그리고 네가 뭐 가수냐? 각설이지?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오버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춤이 있어야지. 네가 무슨 가수 뭐냐. 지금부터는 두 번째 노래서부터는 내려가서 여기는 가수들만 있는데야. 우리 각설이는 노래가 시작되면 여기서는 30초 이상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야. 그러니까 이제 노래도 조금 못해도 괜찮죠.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제가 노래 좀 못해도 와서 혹시 저랑 춤 한번 춰보실 분 계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여 드셨어요 혹시? 근데 뒤 형님은 괜찮은데 그 앞에 형님은 우리 형 모든 여자가 다 이뻐 뵐 것 같아. 한잔 한 거 보니까 형님 저 이뻐요 혹시? 안 이쁠 수가 없지. 한잔 했는데 멍충아. 그래, 두 번째 노래는 뭘로 했어? 뭐였죠? 그 노래네. 이야, 한 번만 오왔어. 한 번만 올라갑니다. 맞춰. 같이 춤추실 분 있으면 나도 괜찮아요. 저는 같이 호흡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형 술 많이 드셨네. 언니 한 잔 보내주죠. 가지고 아직 잘 못해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 요즘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기 각설이의 그 본분을 지켜서 뭐 북장도 잘 쳐야 되고 또 웃기기도 해야 되고
뭐 지금 한 달 반 됐지만 앞으로 여기 이천에서 저를 보셨다면은 제가 한 달 후에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두 달 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진정한 각설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 더 해. 오, 두 곡 지났네. 그죠? 야, 좋은 노래 갑니다. 와! 아,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거.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제가 이런 말은 저기가 되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연 안 되신 분 계세요? 아, 그래요? 뭐 좀 드릴까요? 아, 나 왜 그러시냐. 잠깐만, 제가 여수 이번에 팔아야만이 집으로 안 보내진대요. 어? 아, 두 분 손만 잡지 마시고. 괜찮죠? 여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러시면요, 제가 노래를 딱 한 곡 더 할 건데요, 그 안에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잡수세요. 어, 혹시 연 안 드신 분 계세요? 네. 아, 연 드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앞으로 엿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각설이게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지. 에이? 만 원에 네 개. 두 개도 네 개. 아니야, 두 개도 만 원. 어, 저기, 여,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저 갔네. 저기, 형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자, 여기서라는 노래, 지금 많이들 불리죠?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쏴! 하! 자, 어디서 저를 보시거든, 여술들 많이 찾으시고, 엄마야, 그 춤춤은 괜찮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래요. 여기서는 안 잘려도 되겠다. 2000원 성공입니다. 그렇지, 감사드립니다. 성공했다. 그럼 우리 가인이 여러분들에게 파워풀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적응이 못 되다 보니까는 자 이렇게 했지만은 조금만 더 지나면 누구처럼 진짜 여성계 또 이렇게 또 누가 합니까? 높은 자리에서 우리 가인이 분바 여왕 가인 그래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지 잘 기억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가인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충성 별지랄이야. 이제 각설이 맛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각설이 되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또 가인이가 파워풀하게 이렇게 또 작은 체구지만은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또 각설이 한지는